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빈칸 주의하시고요. 따르면, 자, 보시면 이름 비슷하네요. 라마 찬드란에 따르면 주어죠. 자, pain.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주어. 정신 나갔네. 자, 이 pain, 고통이란 것은 like the body image. 그러면은 전체 사전 뭐뭐와 같이, 몸의 이미지와 같이 실제 주어는 pain. 자, 단수죠. pain 셀 수 없으니까. is creat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만들어지게 되는데 by the brain, 두뇌에 의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PPL, is created PPL 1번 썼고요. 그 다음 is 뒤에 projected도 2번 PPL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수동으로 projected는 to 0 되어진다. 우리 프로젝터로 영화 보듯이 싹 빔을 쏘죠. 이게 투영된다는 거예요. 비춰진다, 보여준다는 뜻이죠. 정도 바디, 몸에. 자, 자, this assertion은, assertion은 주장. 자, 이런 초장, 오, 주장은. 자, contrary, 반대된다. identical,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반대되는데 뭐예요? the common sense. 일반 상식. 일반적인 상식에 반대된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신경의학적인 신경의학의 시야에서 neurological 제 시야인데 of pain 고통에 관한 전통적인 신경의학의 시점에 반대돼. 자, 데시마라는 것은 이 신경의학이에요. 자, 이 신경의학의 시점은 말해주는데 자, that when we hurt 우리가 다쳤을 때 자, our pain receptor 고통 수용 장치 탐지 장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통 수용 장치가 보내는데 그래서 빈칸에서 원웨이 주의하세요. 원웨이. 자, 원웨이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냐면은 한 방향이죠. 한 방향이란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일방적 혹은 일방적 수동 두 개 다 느낌을 가져요. 일방적으로 그냥 간다. 상호작용 안 하고. 자,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가는 신호라고. 자, 두뇌 고통센터에. 고통탐지센터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보시면, that set를 삽입죠. 이렇게 잡으시고, that 1번이라고 말해주고, 자, that 2번이라고 말해준다. 누가? 전통적인 시야가 1번이라고 말해주고, 2번이라고 말해준다고 해석하면 돼요. 자, 이 전통적인 신경의학의 시야는 말해주는데, 자, intensity가 또 주어져. 강도인데, of pain perceived. 자, perceived가 과거분사로서 앞에 나온 또 pain 수식해주는 구조, 이렇게. 자, 그러면 인지되어진 고통의 강도는 is proportional. 그러면은 비율적. 비율. 안 들어가네. 자, 비율적이다. 아, 또 나중에 들어가면 이 뒤통수 치고 있어요. 자, 비율적인데, to seriousness는 심각성. 인데 of the injury에 그러면 뭐예요? 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율이 더 증가해서 강도가 인지되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전통적인 시야란 말이에요. 이게 자, to the injury까지 아까 했고요. 자, 우리는 assume은 동사로 여기서는 가정 우리는 가정하는데 자, that 접속사고 자, 두통이란다 고통이 항상 files 파일은 쌓인다 쌓인다 해도 되고 보고한다로 의역하겠습니다. 쌓여서 보고해주는데 accurate는 정확한 자, damage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자, 이러한 전통적인 시야는 자, 이러한 전통적인 시야란 말이 아까 전에 나왔던 두통에 대한 1번 2번 내용이에요. 자, 데이치백이 동사죠. 거슬러 올라가는데 to philosopher 철학자 데카르트로 올라가. 자, 그 다음 해석에 and who 들어갔죠. 자, and he로 바꿨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고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라고 들어가요. 자, 보았는데 자, 두뇌를 as는 자격으로서죠. 이것도 빈칸 주의하시고 자, passive가 one-way랑 똑같아요. 아까 나왔던 그러면은 one passive는 수동적인 수용자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에 그러면 두뇌 역할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몸이 주는 것을 받기만 했다. 까지, 여기까지. 과거에는 두뇌 역할이 뭐다? 받는다, 그냥. 자, 받기만 하는
수동의 뜻을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나에서 내용 바뀌죠, 여기서. 자, 대뷰가 말하는 게 이거죠. 이 수동적인 시야는, 자, was overturned, 수동으로 썼습니다, 또. 전환. overturn 확 뒤집어 버린다는 뜻이죠. 자, in 1965년대. 자, 그때, 신경과학자, 자, 신경과학자인 로날드 멜잭, 그리고 패트릭 월, 이 사람이 주어 1번, 주어 2번이 저 로트에서 썼어요. 가장 중요한 아티클, 기사, 논문. 원래 기사라고 쓰이지만 이 사람도 과학자니까 논문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논문을 In the History of Pain, 고통의 역사에 있어서. 자, 한 칸 더 내려가는 게 좋겠죠. 까지. 자, 월과 멜제크는, 멜제크의, 자, 주어는 theory네요. 자, 학설. 학설은, 학설. 와, 좋다, 학설. 학설은, 자, assert도 아까 나왔듯이 동사로 주장했는데, 자, the pain system, 고통 시스템이란 것은, is spread 수동이죠. 퍼져나가 있다고. 자, throughout 전체 지역이죠. 전체 지역인데, 두뇌. 자, 그리고 spinal cord 하면은 척추, 척추에 빠져나가 있고, 자, far from being passive. 자, far from은 거리가 멀다. 자,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어요. being, 되는 거. 비동사 해석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 형용사 뒤에 나오겠죠. passive recipient. 아니, 명사로 나왔네요. 자, 이번엔 어가 들어가면서 명사 passive recipient와 거리가 멀다고 되었어요. 그러면은 수동적인 수용자. 가 되는 것은 거리가 멀단 말은 될 수가 없어. 고통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고 뭐야? 거꾸로 말하자면 액티브한 수용자란 말이야. 맞죠? 파이프럼 때문에. 자, 두뇌란 것은 항상 그래서 액티브한 느낌을 같이 잡아갈 때 자, 지금 컨트롤, 조절하는데 고통의 시그널, 신호. 에이, 이건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네. 자, 신호인데 자, we feel은 여기서 사실상 대생력 구조죠. 어떤 신호들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신호들을. 자,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자, 여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에 대한 두뇌 역할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 조절이다.